백수의 히어로라고 불리는 그 남자가 히어로. 왔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 반 만에 돌아온 놀라운 토요일 1세대 멤버 샤이니 키입니다. 반갑습니다. 떠나있던 기간이 계산해보니까 79주였어요. 79주. 근데 원샷 기록이 무려 11개월 동안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영원한 키 히어. 오 키. 아 역시 키. 키. 이분입니다. 누세요? 해리입니다. 와. 해리, 세윤 공동 1위입니다. 공동 1위입니다. 해리. 오. 제 거 근데 제 거 한 번만 띄워주시면 안 돼요? 자 얼마나 썼길래 띄워? 아니 정말 이거 제가 확실한 오케이. 게 있어서 그래요. 어, 그래? 5만 원에 5만 원. 확실하다면 대체적으로 확실했어. 키에 봐서 봐. 오픈. 아니 나 리듬 때문에 그래. 뒷부분 리듬. 네. 봐봐요. 가저와를 내가 조와를 저와로 들은 거예요. 할 걸 할 걸. 근데 이게 어떤 건지 알겠죠? 이게 대충 맞기는 맞잖아요. 가가 조화랑 전혀 상관없는데 어? 잠깐만! 조사구라 그냥 그러면은 네. 다 아니야? 가가? 그러니까 아, 그런 거 비슷한 거일 거예요. 분명히 확실히 잘한다. 진짜 잘한다. 빠져든다. 확실히 잘해. 자 벌써 넉살 빠져들었고요. 빨려 들어가 진짜. 어. 지금 아. 물어봐야 할 거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물어봐가 아니야. 걔네들 물어봐가 아니야 넉살. 물어봐가 아니지. 부러워할 걸. 부러워할 걸 이거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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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오! 그러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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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그치 그치 그치! 부러워할 걸 맞는 거죠? 부러워할 걸 부러워할 걸 부러워할 걸 부러워할 걸 어? 그러니까 부러워할 걸은 뭐야? 걔네들이 결국엔 날 부러워할 걸? 날 부러워할 걸? 걔네들이? 그러니까 비틀어봐처럼 그렇게 부러워할 걸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 발음적인 생각해야 돼. 비틀어가가 물어봤는데 부러워로 갔잖아. 우리가 비틀어 봐니까 마지막도 워 아닐까? 그렇구만. 어? 발음을 그렇게 한다니까 봐봐. 어떻게? 아까 처음에 물어봐 할 걸로 우리가 했잖아. 근데 네. 어 부러워잖아. 부러워 할 걸 와. 와 이렇게 발음한단 와, 말이야 지디가. 그러니까 와. 분명히 비틀어 반디 봐니까 그 봐도 워로 끝나는 단어일 것이다. 땡땡땡 와 일리 있어, 일리 있어. 와 할 걸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땡땡땡 세 글자를 맞추고 와. 워로 끝나는 네 글자를 어? 찍으면 된다. 뭐뭐뭐 뭐. 어, 왜냐면 맞아. 중도제. 그렇게 괜찮아요. 오를 박아놓자. 부끄러울 걸. 지난날 날 무시했던 과거가 부끄러울 걸. 오케이. 부끄러워 좋다. 부끄러우면 그러면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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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워 할 걸. 그렇지. 하나 나왔죠. 그거야. 이제 한 해 키 바스가 중요해요. 오, 한 해. 자, 오랜만에 한기범 가사 나옵니다. 근데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원샷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본일 거 기본일 거 같은데. 아니 아니 혹시 몰라. 아, 준비하기 싫은데. 아. 저거 저거. 마음이 급했나 봐. 내가 이렇게 해서 매직을 이렇게 건네줬는데 막 내 걸 뺏던 거 이렇게 다 묻혀. 아 역시 키. 에이 나지. 에이 형 나지. 자, 어? 그럼 진짜... 여기부터 가야 되는데 기범아 드디어 나다. 한 번을 못 이기네 한 번을. 한 번을 못 이기네.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단어? 자 지금 한 단어 쓰고 있고요. 한 단어 아니야. 어? 지금 우리 너네들 놀리는 거야. 사일은 아니고 하나예요. 아.
23 초성. 22, 23 초성. 솔직히 나도 은나이가 계속 좀 걸려요. 은나이. 은나이 저도 걸려요. 아, 23, 24? 그러면 내가 맞게 되는 거야? 아니야. 원빈. 아니, 뒤에. 아, 그러니까 워킹은 나이냐? 워킹 나에게? 원빈, 원빈이 틀리네. 자, 자, 여러분. 세 번째를 맞다고? 일단은 힌트를 골라야 돼요. 오빠. 자, 오답수. 찬스 힌트판에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이럴 때는 손 들기 합시다. 자, 네. 다수결이죠. 자, 오답수 봅시다. 그래, 깔끔하게. 오답수. 네. 오답수. 보여주세요. 아! 아! 하나! 아! 하나! 아! 하나! 어? 아니, 아니, 아니야. 현빈? 현빈? 아이! 어, 현빈! 아! 아, 잠깐, 잠시만. 헷갈려. 현빈 나왔어, 현빈이야. 아! 우빈? 우빈? 조빈? 조빈은 아니야. 조빈? 조빈은 아니야. 조빈 오빠도 머리 되게 길어. 조빈. 조빈 오빠 머리 길죠? 야, 조빈 머리 길지 또. 아, 뭐지? 왜? 조빈 오빠 닮았단 말. 자, 조빈 좋다. 조빈 좋다. 조빈 좋아요. 왜냐면 삼각머리 했기 때문에. 저기 워킹은 나에는 맞는 거야, 그치? 네, 맞아요. 어? 혜리한테 사과하고. 어? 아, 잠깐만. 은나이는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는 은나이는 모르는 거. 원빈. 원빈이 맞으면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은나이가 아니면 뭐야, 그러면? 워킹 나에게는 어렵다. 한글자만 하면 지금. 어려워. 어렵다, 진짜. 너무 어렵다, 이거. 당신은 워킹 2. 이나 다른 조사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조사버린다, 진짜. 아, 이거는 방언이, 방언이에요. 목포에서 쓰는 방언이에요. 방언이에요, 방언. 우리 먹을 때도 막 이렇게 조사서. 낙지를 조사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야. 조사버린. 말이 아니고. 어, 한 글자 오빠를 스킨. 오빠를 닮았다고? 원빈, 현빈 그거 체크 하나 하고. 그래, 조빈까지. 투정인 것처럼 들린 29번. 말이 안 돼. 아, 그러니까 말이 안 투정은 말이 안 되는데 지읒 받침을 들었어. 네, 저도. 삼철 씨도 한 글자 찾자 듣자 읏자. 자, 한 글자요. 여기도 안 들려 근데. 여기도 안 들려. 여기 나왔는데. 이거 안 들려. 이거 모르겠어. 인베스트먼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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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야? 여기 너 빼놓고 다 투자로 들었는데. 눈욕이 투자라고. 어? 원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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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그래. 워킹 은나에. 워킹 은나에 맞았어. 맞았지? 너무 고마워. 플레이. 너무 고마워. 플레이. 아. 아. 지금 이거 아는 거구나. 자, 코너 속에 작은 코너가 많아요. 감사했어요. 네. 투. 자, 빡빡 투자. 공격수가 이렇게 공격수가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공격수 이 정도로 제가 한번 슛을 때려보겠다 그러면 투자. 오케이. 투자. 오케이. 그러면 한번 키 너가 가라. 골러 골러. 자, 정답전 우리 인베스트. 보면 볼수록 말야 원빈 오빨 닮았단 말야. 투자도 이상. 당신의 워킹은 나의 눈여기 투자인 걸. 어, 잠깐만 이상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 깔끔하다. 자, 자, 과연 공격수를 믿습니다. 투자인 걸. 공격수를 믿습니다. 투자인 걸. 자, 화면으로 3차 시기니까. 워킹이. 워킹이. 워킹이면은 나랑. 갑니다. 그치. 어, 맞아. 맞아. 자, 마무리, 마무리. 와, 잘해. 와, 잘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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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화해. 화해. 하나 모르게. 그래 그래 화해. 화해 화해. 화해. 바바바바. 화해 안 보여. 게임으로서 아주 완벽한. 예. 와 그러니까 바로 투자로 그냥 그죠. 진짜. 1차야. 원샷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저 있을 동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조금 멘트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 다이너스. 어야 크게 무섭네요. 어 크게 무서워. 자 원샷 주세요. 전달 전달합니다. 어. 앞에 두 줄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예, 아무것도 없어요. 중장 네. 저그장장 이래서 못 들을 거예요. 키, 뭐 당신들은 못 들을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아니면 뭐 같이 들어요? 아, 제가 기적적으로 듣긴 했는데 처음에. 좋아요. 아니 두발 로그도 차치 이거 못 듣는 게 당연한 거니까. 아 너만 너만 들었네. 아 나는데요. 내가 너 물려주고 갈게. 오케이. 잘 배워놔 있을 때. 자, 오. 어 감동적이야. 감동적이야. 이런 선배가 어딨냐? 너희는 아냐? 너희는 아냐? 너희는 아냐? 요거를 제가 들었어요. 요거.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아니야. 오늘 잘 들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키 바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오픈. 오. 키 어디라고? 네. 제가 이렇게 옛날에 BTS 그거. 쩔어, 쩔어. 쩔어. 내가 음악 기억했던 가사가 있었잖아요. 이런 가사가 있는데 내가 그게 지금 스쳐 지나가면서 수학여행. 이때도 같이 활동했어? 그리고 세븐틴! 애교, 애교. M카 대기실에서 내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 어. M카 대기실에서 내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 어. 저게 무슨 말이야? 했는데 그 단어가 확실해요. 확실해. 그냥 대기실에서 보면서 깜짝 놀랐던 그 부분. 아니 뭔데 뭔데? 여기 동그라미 두 개. 여기 동그라미 두 개. 어? 아 알면서 지금 빼놓은 거죠? 네. 저거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진짜? 또 시작이네 이거. 아 짜증나. 아 이게 다 이쪽에서 시작된 거구나. 어 그럼 그럼. 아, 시가 원조야. 이제 알았어. 이게 이제 뭐냐면 관종법이라고 해가지고 예. 아 이게 어디가 원류가 누군지 그거 그 키가 없으니까 문세현이 조금씩 힘드네요. 아, 제가 시간장이야 제가. 아, 관심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원조가 있었네. 확실해. 확실해. 오. 아, 오. 아, 아. 농담할 때 그 농자예요. 진반 농반. 네. 진반 농반. 아 그러니까 자, 오픈합니다. 자 과연 키. 근데 이거는 100%. 아, 농이는 내가 100% 네, 찾아봤다. 100%. 근데 이거 여기 지금 살짝 걸리는 게 있는데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면 여기가 감이 어디라고 할 때 얘가 감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치. 그 표현이었던 것 같... 이거는 50% 정도 확실한데 여기가가 아니라 얘가 감이 어디라고? 어디라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오케이. 글자 수 보면 근데 네. 그 정도면은 진작에 나왔었어야 되는데 뭐가? 세븐틴 노래가 이게 7번째, 8번째 만에 나오는 게 약간... 만약에 얘가... 약간... 내 복귀를 기다린 거지. 내 복귀를 기다린 거지. 한 명이 가니까 또 한 명이 오는구나. 아유, 아 이게 바뀐 게 없는데? 똑같아. 아니 왜 계속 모든 게 똑같지 느낌이? 성별만 더하면 더했지. 달라졌을 뿐. 성별만 달라졌을 뿐. 더하면 더했지. 더하면 더했지. 우리 제작진도 좀 불쌍하다. 이 곡을 키가 음악 프로그램 하면서 대기실에서 이걸 봤을 거라는 생각까지 못하지. MC였으니까. 네. 근데 그걸 봤다고 해서 저렇게 기억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와. 그쵸. 선배님도 불후의 명곡 그렇게 많이 하셨으면서. 직위적으로 오라시네. 잠깐만. 잠깐만. 키가 뭐 하나. 잠깐만요. 우리가 홀려버리다. 우리 홀렸다고 할 때 너에게 홀렸다고 안 하고 너한테 뭐에 홀렸다 뭐에 홀렸다 뭐에 홀렸다고 하지 않아? 뭐에 홀렸다? 뭐에 홀려버리는? 어 그러니까 귀신에 홀렸다. 예. 뭐에 나 홀려버린 눈인 거야. 나 뭐에 나 홀려버린 눈? 내 눈 얘기하네. 뭐에?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카이 아니에요. 어 이렇게 잠깐 내리 따라가기로 했는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 카이가 나옵니다. 저 끊어내겠습니다 여기서. 카이 튀어나옵니다. 독자는 손님 저 끊어내겠습니다. 아까부터 꼬리 자르기 나와요. 마이크 막기만 해 마이크 빼버린다. 아 근데 판단에는 그게 뭐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어 지금 못됨다 쪽에서 지금 카이가 나와요. 눈도 아닐 수도 있어. 눈은 없다 이거지. 네, 그래서 아니면 이건 거죠. 너에게. 오, 뭔데 뭔데? 왔다. 자, 카이 씨 막아야 돼요. 왔다. 진짜. 왔어. 왔어. 키 안 나. 눈 없지. 눈 없지. 들어왔어. 지금 깔리네요. 지금 눈이 깔려. 아니라 뭐에 나 홀려버린 듯 아니야? 홀려버린 듯. 홀려버린 듯. 홀려버린 듯 아니야? 듯. 홀려버린 듯. 아, 듯 좋다. 듯 좋다. 아, 이거다. 진짜 아 이거다 아 이거다 이건데 야, 자 빨리 따라가세요. 조금 달라요 조금. 카이 씨 네. 나 이제 헷갈려요. 너에게 말씀드린 홀려버린 듯 뭐에 아, 다 홀려버린 듯 이제야 좀 개운하다. 이러면 정답이야. 뭐에 나 개운하면 정답이야. 나 홀려버린 듯. 어 표 잘했지. 표 씨 홀려버리는 아 완전히 잘했어요. 그냥 다 맞춰버리네. 아니 뭐에 좋아요 좋아요 정답. 아 이거 분명 들었는데. 뭐에 나 맞아요 혹시? 다? 아니면 진짜 반전은 뭐해 아니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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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고 나 뭐해 나? 뭐해? 나 홀려버린 뭐해? 나 홀려버린 듯? 뭐해? 나 홀려버린 듯? 왜? 진짜로 맞는 거 같아요? 여러분 오 깜짝이야 뭐야? 오 깜짝이야 대단하다 진짜 다 하잖아요 지금 대단한 놈이다 진짜 대단하다 진짜 우리가 요즘 기술을 배워야 있어? 돼 이렇게 너무 웃겨 찍소같은 찍소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이렇게 좋은 세상입니다. 야 이거 박수 한번 쳐 아유 진짜 너무 멋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세상이야. 내 원샷은 내가 한다. 대단한데? 내가 맞추는 노래가 되게 슬프잖아요. 네 띄워주세요. 오픈 아 많이 썼나 봐. 아 많이 썼나 봐. 뭐야? 아니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따로 컴퓨터 학원을 당해자고 우리가. 컴퓨터 학원을 당해. 아 이거 야 얼마야 이거 수강 아니 이런 거 왜 안 했어 그동안. 대박이다 진짜. 이런 게 돼? 어떻게 넌 나를 장시간 잊을 수 있니? 지울 수가 없었어 잊을 수 없어 너의 그 사진 그 사진. 아 잘하네. 아니 2020년이잖아. 아무리 스타분들이라도 기술 좀 배워야 돼요. 녹화 30분씩 일찍 와서 배우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키까지 저희가 잡아봤고요. 자 이제 오리 인삼 주물럭과 함께할 가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시대. 아츠. 어 아츠. 어 아츠. 러블리즈. 러블리즈. 아츠. 러블리즈입니다. 와, 와. 너 진짜 오늘 뭐 왔다. 뭐 이런 것도, 뭐 이런 것도 잘 맞춰. 나 순간 앞에 나가서 간식 먹나 했어요 지금. 와. 자, 오, 너무 잘 들리는데요? 와. 형님 씨, 약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어, 지금 잠깐만. 잠깐만. 뭐야? 키 지금 일어나. 뭐야? 키 지금 일어나면 안 되는데. 야, 키 지금 일어나면 안 되는데. 신동엽 씨가 좋아하는데. 난... 신동엽 씨가 좋아하는데. 지금 일어나. 아. 키 지금. 키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떡해.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진짜 잘하셨어? 와, 어떡해, 와. 키 씨, 일단은 방송 진행을 해야 되니까. 저번 아니 이거 조금 진행이 안 돼요. 오늘 누가 들어온 건 알아요. 일단은 오늘 신이 오셨나 봐. 라비 오픈. 믿을까 있을까 멍한 기분. 네가 좋아한다고 어떻게 진짠가 봐. 오. 진짠가 봐까지 나왔습니다. 말이 좀 되는데. 네가 좋아한다 어떻게 진짠가 봐. 자. 어? 어? 잠깐만요, 타임! 라비의 마스에 키가 반응을 합니다. 어? 형! 형! 도움이 돼요? 라비의 마스에 키가 반응을 하는 건 약간... 좋은데? 자, 키! 바스판 오픈! 아, 별표가 있어요. 라비 씨 걸 보고 당황했던 거는 제가 저기를 비워놨단 말이에요. 더 줄이 핵심이란 말이야. 근데 혹시나 오, 라비가 맞는 글자가 더 많아서 원샷을 걸로 넘어갈까 봐. 아~ 여기까지 생각했네. 원샷 한번 자기만의 싸움이 있구나. 그래서 일단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더 쓸 수 있는데 네. 이게 차차 진행을 하면서. 아니야. 한 말씀 하셔야죠. 진짜 시간이 없어. 진짜 시간이 없어. 이걸 봐봐, 한번 보자, 뭐. 보자. 오케이. 아, 근데 원시가 너 되겠다. 그래. 그러면 오, 준비해야지. 가장 정답에 가까운 그 주인공. 원시. 이렇게 랍이야. 보여? 진짜. 이젠 더 랍인 거 같아. 주세요! 느낌 왔어. 랍이지. 김? 누굽니까? 기웠는데도 아비다. 기웠는데도? 마스터키! 진짜? 마스터키! 진짜? 키입니다! 아, 오! 쫓아간다는 거죠. 쫓아간다는 겁니다. 멤버들 표정이 지금 신도영 씨 빼곤 다 안 좋아요. 이게 맞추수록 좋아해야 된다고요. 아무도 안 좋아. 아니,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경이로운 거야. 좋으면서도 막. 아니, 왜 이렇게 잘 들어? 박탈감까지 있어. 글자 수도 알아요. 글자 수도 알아요. 이거 제 별표 한 것만큼 글자 수인 것 같아요. 27? 글자 수 오픈할게요. 만족합니다. 오픈! 27점. 오, 나이스! 27점. 오, 나이스! 세번째는 뭐야? 나도 생각 비슷해. 얼른 뱉어봐. 셋째 줄을 빨리 뱉어봐. 아니, 자, 키야. 네? 셋째 줄을 상의하고 네. 그다음에 좋아한다고. 그다음에 어이 깜짝이야. 오. 자, 어이 깜짝이야. 오. 자, 청아청아 키청아를 쓰시면 됩니다. 야. 자, 청아청아 키청아를 쓰시면 됩니다. 야, 야, 진짜. 아니 뭐 새로운 게 나오면 어때? 청아 청아 키청아. 진짜 이건 누구야? 따다다. 막장이야. 혹시 또 자신감 올라오겠는데요? 카이바스만 오픈. 자신감? 이미 작업 시작했어. 이거 마이크. 청아 청아 키청아. 아니 PD님 아니야? 좋아한다. 라비. 키PD님. 어 라비 지금 카이가 열심히 지금 짜내고 있습니다. 좋아한다. 근데 좋아한다고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야 저번에 들었더니 네가 좋아한다. 아니야 저번에 들었더니 네가 좋아한단 말 아닙니까 선생님? 네가 좋아한단 말. 좋아한단 말. 말이 되는 거 같은데. 아니 말자가 있었어. 진짜 말자가 있었어. 좋아한단 말. 좋아한단 말. 청아 청아 키청아를 쓰시려고 합니다. 깜짝이야. 아니 이거 언제 찍어놓은 거예요? 좋아한다고? 제가 해볼게요. 자, 자 해볼게요. 자 카이. 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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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청아 기청아. 아이 합이 너무 안 맞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청아 청아 기청아. 이렇게 해야죠. 아 기청아 기청아 청아 기청아. 잠깐 이게 맞네요. 신식이구나. 열심히 해 빨리. 시작. 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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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좋아한단 말 맞나요? 아닐 것 같아. 좋아한단 말? 아 진짜 잘한다. 아우 저. 진도집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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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니, 아닐 것 같았어. 아니야 좋아한단 말이 아니면 뭡니까? 네가 나와서 밤에 면인가? 네가 좋아한다니? 좋아까지 갑니다. 좋아한다니? 오! 네가 좋아한대 날. 야, 네가 날 좋아한대. 어떻게 진짜인가 봐. 형. 진짜로 신 같아, 신. 아니, 옷 보면 약간 좀 화려해서. 맞아. 약간. 정당도 다가왔어. 진짜로. 키부터 봐야 되겠죠, 그래도. 게스트 배려 차원에서. 안 그러는 게 나을 텐데. 안 그러는 게 낫다고요? 나래희 씨가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누구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정확하게 유정이 먼저 봐야 돼요. 유정이 먼저 봐야 돼요. 정확합니다. 이제 키의 바스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키. 신의 경지 아니야? 뭐 아는 노래였었던 거예요? 귀에 익은 거는 확실히 리듬을 아니까 이렇게 쪼개서 하나하나 듣기가 쉬운 거 같아요. 좋다. 그래. 생생 맞는다고 하지. 길어. 종무가 시름이 참 같이 붙어요. 애증이야. 3분이야. 자, 파스판 오픈! 어색해진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 뒤에 두 글자가 더 있는 것 같아요. 트라이앵글이라는 거 보면 뭐 삼각관계 이런 거 아니겠어요? 트라이앵글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를 제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와, 들었으면 쓰세요. 들었으면 쓰세요, 제발. 아시잖아요, 유료된 거. 오케이. 아, 왜 우리끼리 하면 유료를 하냐고. 자, 지금부터 개인기나 위트 센스를 키에게 보여줘야만 요 네 글자의 문이 열립니다. 아. 아니요, 일단 이대로 그리고 원샷. 목소리 괜찮아요? 아, 요, 아, 요 네 글자 안 줘요? 안 줘, 안 줘. 안 주고 그냥. 그런데도 원샷 된다고? 원샷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원샷 누가 나온다? 원샷의 주인공 준비가 됐습니까? 네. 보여. 주세요. 가장 많이 적은 주인공. 정답을 가장 많이 맞춰. 오! 키가 차지합니다. 위키 미키 흥해라. 야, 멘트도 좋다. 제가 또 예전에 가수 활동 키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예. 예전 가수. 고맙습니다. 그 딱 그 철자를 썼어요. 앞부분 가사입니다. 바로 앞에 붙는 가사. 아, 시작이 되네요. 혹시 영어? 두 개입니다. 트라이앵글 정글. 정글인가 봐. 자, 그러면은 네 글자 있잖아요. 여기 유료 키의 바스바는 일단 오픈할게요. 요 네 글자 아니,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이것보다 트라이앵글 앞에 저 두 개 먼저 해결합시다. 들은 분 없어요? 나 근데 마를 듣긴 들었거든. 마? 마. 마? 마. 마치인가? 마치인가? 마치 트라이앵글인가 보다. 마치 트라이앵글. 마치. 어, 유정 씨가 한 거예요? 마치 트라이앵글. 오.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어린이 영어 드라마 중에 좋았어. 사실 많은 전자사 많은 나래 누나가 던졌거든요. 오, 마치 쇼가 중요한 거야. 그렇지. 마치 트라이앵글. 오. 자, 제가 이 정글 앞에 네 글자를 정확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쓰라고. 그래. 직계 직계 선배가 좀 소리 잘 정리가. 직속 선배님이 말씀하세요. 계속 선배가야 돼. 자, 어쨌거나 유료기 때문에 아, 저거 진짜 청아, 청아, 키청아로 가겠습니다. 무서워. 오랜만에 진짜. 그러면 세 번째는 뭐야? 나도 생각 비슷해. 얼른 뱉어봐. 셋째 줄을 빨리 뱉어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청아, 청아, 키청아를 쓰시면 됩니다. 아니, 이거 언제 찍어놓은 거예요? 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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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청아. 진짜 무섭도 집이 아니에요. 오랜만에 왔죠? 오랜만에 청아, 나옵니다. 청아, 키청아로.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요런 사진들이 한 10개를 보여요. 아, 진짜? 아,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봤어요? 이거 옛날 것도 저장해놨고요. 제가 많이 찍어놨어요, 제가. 근데 데프콘 형은 왜 있는 거예요? 데프콘 형은 왜 있는 거예요? 성감을 표현했어. 근데 네가 MC냐? 옛날에 찍어놓은 거 같은데. 네, 그런가 봐요.